먼 옛날 미륵사의 위용을 짐작케 하는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 익산시를 찾았습니다. 익산에서도 서북쪽에 자리한 함나면은요 2천여 명이 살고 있는 고즈넉한 고장인데요. 함나산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이 마을엔 흙으로 만든 돌담과 고택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옛 정취가 가득합니다. 이곳은 만석군이 3명이나 모여 살던 곳으로 예부터 인심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푸근한 인심, 멋과 흥은 여전히 이곳 사람들의 자부심이자 긍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익산시 함나면에 숨어있는 금송아지 찾으러 지금 출발해볼까요? 신 풍물패. 아, 온고지신 뜻이?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이제 잘 또 전수하자. 뭐 옛날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또 잘 하자. 뭐 이런 그래요. 뜻이죠. 맞습니까, 아버님? 네. 아유, 잘하시네. 오프닝부터 고비였네요. 아, 오프닝부터 고비예요. 아니, 우리 범균 씨가 네. 회가 거듭될수록 참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네, 항상 배워요. 아니, 근데 사물놀이패 이름을 왜 또 온고지신으로 하신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두레문화 했잖아요. 그죠. 그 두레문화의 전통이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럼 다 마을 주민이시겠네요? 그렇죠. 어떤 금송아지가 있을지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데요? 집마다 금송아지가 10마리씩은 있죠. 아, 오, 함나가 역사적으로 네. 굉장히 그 오래된 지역이고 상부잣집이 함나에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럼 이 동네는 굉장히 부잣집이었네요. 네. 오늘 어마어마한 게 많이 나오겠네. 오늘 어마어마한 거 나오겠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금송아지 그러면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아버님? 나만 따라와! 하나 둘, 셋! 이야! 진짜네? 금송아지가 있는 대로 내가 모시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야. 야, 근데 옷들 보니까 범상치 않은 옷이야. 아니, 무슨 금송아지 여기는 한나면 의용소방대. 네. 의용소방대 그 대원들입니다. 어, 그래요? 네. 야. 의용소방대. 아니 근데 무슨 금송아지길래 옷까지 바꿔가면서 요 뒤에 보시면은 됩니다. 송아지 계세요? 네. 어, 오 열려. 야 금송아지 사상 최고의 스케일입니다. 오, 야 자가용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보인다. 야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어머 가마도 아닌데? 아니 이게 뭐야? 아 가마구나 가마. 네. 와우. 이게 함나면의 소방차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소방차예요? 네, 옛날. 이야, 이게 도대체 지금 언제 쪽부터 쓰신 마차예요, 소방차? 100년이 넘은 겁니다. 와.
둘러면 이거 끌고 가요? 아니요. 왜냐면 이거는 작동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지금도 현재로도 작동이 잘 되고 아, 있습니다. 이게 작동이 된다고요? 네. 에이, 안 될 것 같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우물에다가 여기다 퍼와서 이렇게 하고 그럼 그러죠. 그럼 근데 오, 아버지 네. 지금 막 저기 불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데? 빨리 불러세요. 아 그래요? 아 불렀어요? 네. 일단 이거 어떻게 해? 빨리 서봐 이거 이거? 서봐. 불이야! 불꺼 오씨야! 으쌰! 이거 으쌰! 언제 돼? 빨리! 아니 언제 돼? 언제? 불 언제 돼요? 나온다! 오! 아, 굉장히 좋은 기계예요. 야, 이거는 전국 팔도 돌아다녀도 볼 수 없는 기계예요. 아, 시원하시겠어요. 아, 아니, 들긴 된다. 잘 되네. 아, 그러게. 아, 저걸 매우면 되거든요. 아, 저 매우면 돼요. 옛날에는 네. 초가집이 많았어요. 그죠. 초가집이 많아갖고 집이 불이 많이 났었어요. 아, 그때, 그럼 그때도 아. 아버님은 이걸 들고 출동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나는 그 후회지. 아, 그 후회지. 아, 아버님이 쓰신 건 아니고. 끌고 다녔었어요. 아, 아버님, 아버님 때 쓰셨죠. 아버님도 소방관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정말 이 마을을 지켜준 이 귀한 물건. 그래도 우리가 감정은 해야 되지 감정해야죠. 않을까요?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는 네덜란드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중국을 거쳐 일본으로 넘어왔어요. 군산을 거쳐서 함나 이쪽까지 와서 그때부터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잘 보관이 되어 있는 물건이 없고 지금까지 본 상태는 최고. 잘 보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물이 조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 한자는 뭐라고 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불조심이라고 했는데. 함나 여기 의성소에서. 함나 의용소방서. 소방서라고. 함나 소방서야. 함나 소방서. 네. 서? 함나 소방서래요. 네. 함나 소방서. 네. 함나 소방서. 소방. 아 대래요. 함나 소방대. 아 장현님 너무 자신 있게 하셔서 안돼. 아 지금 저 이장님이 소방 대라 그러시는데 네. 밖에서. 우리 대장님께서는 이 완추식 소방 기구에 굉장히 고가 쓰셨어요. 장현님이 딱 붙인 거 보니까 여기는 별로예요. 딱 붙였을 때는 왠지 자. 자. 돌려주시죠. 나 넘을 것 같은데 이건 이거 넘을 것 같다고? 너무 아침인데.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 완추식 소방 왜냐? 이거는 불도 끌 수 있고 워터파크 기능이 되어 들어왔어요. 와, 그치, 그치. 원래 우리 대장님이 이렇게 스케일이 크세요? 제가 썼으면 일 없었어요. 아! 자 그렇다면 과연 장태봉 의원님. 자 입이 너무 많이 모아지셨는데. 자, 둘이 웃는 게 딱 붙였어. 네. 지금 공개합니다. 1200만 원! 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쓰셨네요. 우와. 어? 대부분 지금 거래되는 것이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없어요. 원형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어서 네. 너무 좀 반갑게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작동이 된다는 거에 200만 원 더 해서 1200만 원을 네.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우리 함나마을을 불로부터 지켜준. 그죠. 자, 그러면 1200만 원 나온 기념으로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역 펌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장현님. 자, 이 자리 가시죠. 완출식 소방기구 1200만 원 기념 물품이 가겠습니다. 으쌰. 자, 관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현님. 고맙습니다. 장현님.
소방대 출동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머니. 그렇죠. 뼈 샥! 네. 이거죠,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아우, 아, 이게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네. 이 밑으로 떨어져 나가요. 아, 그럼 이거 어머니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용하시고? 이거 한 60년. 그럼 네. 어머니 시집 올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시집 오기 전부터 있었죠. 아, 그럼 저도 2대 이상은 되겠구나. 네. 근데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좀 이 몸만 없었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정우 위원님이 나오시면 그럴 거예요. 아마 수선을 했던 자국으로 아~ 보여집니다. 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작품은 많이 남아있어서 감정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야, 아니, 어머니, 이거는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이야. 안 돼, 안 돼. 아니, 이정우 의원님, 이렇게 얘기하실 리는 없어요. 빨리 네. 불러, 이정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야, 저희가 잘못 감정하려다가 어머니 감정 다 나타날 뻔했어요. 아니, 네. 제가 옆에 들으니까 네. 저보다 감정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서로 명찰을 바꿔가지고 하시는 거. 아, 진행 욕심 있으셔. 이야, 60년 됐다고 합니다. 아, 충분히 그 정도 됐고요. 네. 조선시대에도 이런 양식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이렇게 다리까지 있고 아.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네. 그래도 일반적인 홀트보다는 가치가 좀 있는 겁니다. 오. 이제 이 못은 원래 있었던 못이고요. 이제 이런 못을 보면 연대가 참 좋은 겁니다. 이게 공장에서 만든 못이 아니고 대장간에서 만든 못이기 때문에. 와, 이런 예, 거. 예,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얼마예요? 이거. 아까 조 MC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잔전 수량도 많고 중간에 수리도 했고 뭐 이래서 가격이 안 나갈 거라 하셨으니까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어, 아이고 저는 한 10만 원 잡았는데. 어, 어떻게 50% 할인이 됐을까요? 아니 이거 말고 오면 그럼 진짜 송아지 또 있으세요? 송아지요? 네. 진짜 송아지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아, 또 있어요? 네. 네. 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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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무거운데? 어머 이게 뭐예요? 함이에요. 함! 혼 때 신부집에 보내는. 함 사세요! 네네. 보통 이 함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성이라 해가지고 네. 신랑 되시는 분의 그 사주단자 그러니까 생년월일시 그것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신부측에 보내는 선물들 예단들 그러니까 장모, 장인들에게 줄 수 있는 거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함제비 시켜서 보내는 거죠. 맞아. 예, 그러면 이제 신부 측에서 나와가지고 예, 아주 톡톡한 예, 예, 대가를 치르고 이걸 네. 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맞아. 예전에 다 그랬어. 맞아. 저도 함제비였어요. 아, 그래요? 저는 김준현 씨가 제 함제비였어요. 아. 예. 그럼 어머니 시집 올 때 어머니 집에 온? 아니, 저희 시어머님. 시어머님이? 예, 시어머님이 우리 아버님한테 받으셨던 함. 아주 소중한 것이라 보관했죠. 아니 시어머니랑이 관계가 되게 좋으셨나 봐요. 어떤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보다 제가 더. 진짜? 너무 인자하시고 또 자상하시고 저희 부부가 싸우면은 네.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정말 지혜로우신 시어머니다. 예.
우리 저기 앞에 보시고 예. 시어머니 보신다 생각하시고 영상 편지 한번 써주세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저를 딸보다도 더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죠? 감사했습니다. 어머님도 생각하시는 이 함의 가격 얼마가 될지 또 뭔 말이요? 뭔 말이요? 어머니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이게 어떻게 100만원이야 1000만원이지 바보아니야 진짜 아 진짜?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원이구나 우리 야. 어머니 1000만원 감정가 쓰셨어요 저, 과연 이정우 역께서는 얼마나 쓰셨을지 아 그래? 잘 봤는데 맞을까봐 맞을까봐 제가 바꿔드릴게요 자 20만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게 지금 아 어머니 아닙니다 지금 20만원 써가지고 우리 엄마 감정상하게 1000만원 쓰셨는데 왜 20만원 쓰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보관 상태가 좋았으면 네. 100만원 넘어가는 그런 거고요 잔존 수량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칠이 좋지 않습니까 흑칠에 주칠에다가 근데 보시다시피 장석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고 만약에 이게 전체가 다 완전하고 좋았다면 네. 나는 150 정도도 나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요, 네. 이거 가격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천만 원도 더해요. 그럼요. 솔직히 그럼요. 말해서. 안 파실 거잖아요. 예. 예. 천만 원도 안 파실 거잖아요. 예. 1억도 안 팝니다. 예. 예. 좋은 한 보여주신 우리 어머니에게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함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 시어머니의 사랑이로구나. 이렇게 멋진 한옥 보기가 우리나라에서 쉽지가 않은데 원형 그대로잖아. 아 하루 정도는 와서 자고 싶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돌담이며 그러니까요. 범상치 않은데? 아 진짜 무슨 맛있는 냄새 나는 것 같아. 날 것 같아, 그렇지? 네. 아, 나 집보다 먹을 게 더 좋더라. 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음식부터 눈이. 아니, 지금 꼬치라고 꼬치. 계시네. 꼬치가 아니고 고구마의 제일 이 솜씨 네. 있는 파전이라고 해야 되지? 이게? 파전이요, 언니? 예.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야. 이거 봐. 와. 거의 내 얼굴만의 크기도. 아,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어. 와. 어머, 파가 이렇게 맛있다고요? 네. 깜짝 놀라죠? 뭐야 이게? 뭐야 깜짝이야 파가 이렇게. 어쩜 이렇게 파가 달아?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나라에서 무형문화재로 이거는 해줘야 된다. 거기까지는. 어머니는 누구에게 배우신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 시어머니. 시어머니. 아 함나의 네, 대대로 내려오는 시어머니. 아 그러면 네. 진짜 함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네. 네. 몰래 먹다 걸렸어. 몰래 하나 더 집었는데 또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드신대.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알았어. 어머니 그럼 금송아지 있어요? 있는데 방해가 있는데 무거워서 제가 못 들고 나왔는데. 어머니 저랑 가시죠. 괜찮은 거죠? 무겁고. 네, 제가 머리 파전 먹을까 한번 하겠습니다. 오 이건가 봐요. 네. 뭐지? 오! 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알 수가 있어. 오! 약간 미니 피아노 같기도 하고. 아니네, 하냐! 어? 뭐지? 약간 되게 오래된 미니 피아노 같지 않아요? 그렇죠? 공개합니다. 어? 재봉틀! 되게 신기하다, 어머니. 네, 그렇죠? 제가 아는 재봉틀하고는 달라요. 다르죠? 네. 네. 와, 이거 진짜 오래된 재봉틀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머니가 쓰시던 거? 우리 시어머니, 할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 아, 그러면 어머니가 3대째? 네네네. 와. 그럼 이거 지금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청 잘 돼요. 오! 아, 손으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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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우와.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길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잘 돼요. 엄청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잘 돼요. 오, 잘 꾸며졌다, 진짜. 근데 어머니도 되게 많이 사용하셨나봐. 재봉질이. 네. 그죠? 네, 굉장히 네. 자연스러우셔.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또 이거 내가 또 또 아유. 그래도. 돌리세요. 돌리세요. 아! 엄청 부드러워. 오. 오, 그만, 그만. 오. 참 부드럽고 이게 잘 되죠? 정말 이 재봉틀을 얼마나 많이 쓰시고 관리가 잘 됐는지 정말 부드러워. 그러니까. 얼마의 가치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어머니? 많이 써야겠네요. 네, 많이 쓰세요. 네. 뭐 우리 느낌 가는 대로. 자, 장현님도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공개하세요. 우와! 어머니 300, 장현이 30만 원. 아, 난 이렇게 보니까 300 같아가지고 어머 똑같다 그랬더니 300을 쓰는 줄 알았더니 뭐요? 공 하나 빠졌어. 아니, 공이 하나 또 빠졌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머니 실망하는 목소리. 아, 우리 어머니 300 쓰셨는데. 어떻게 지금 가려져 있는 부분에 상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싹 제치면 이 제품이 신검이다. 신검. 신검 이싱이라고 하는데 왜? 너무 이 재봉틀을 잘 만들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고장이 없어요. 아, 망했네, 망했네. 지금까지 그래서 쓰고 있어요. 지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이 있어서 또 새 것을 사고 해야 회사가 되는데 회사 돌아가는데 다음에 구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제품은 잘 만들었지만 그 계속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 미신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면서도 지금도 수량이 많이 있어서 값어치가 네. 좀 떨어졌구나. 원인은 이 한 몸체가 아니고 어? 네. 한 몸체가 아니고? 이거 뚜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뚜껑을 덮어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언니? 아셨어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다리는 네.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 아~ 원래는 이 밑에 부분은 없습니다. 아 이런 재봉틀이 있는 거군요. 네. 이 재봉틀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 시어머니까지 느껴져요. 이 완전히 재봉틀을 위한 집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어때 그럼 어머니 이거 며느리에게 물려주세요? 그렇죠. 아, 줄 거죠. 파전 비결도 며느리한테 주실 거예요? 파전은? 그래야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돌돌 잘도 굴러가는 손 재봉틀. 며느리에게 꼭 물려주세요. 잠깐만, 저기 이정표가 있다. 그러니까요. 볼 게 너무 많은데? 그러게. 그러면 우리가 함께 다니면 다 못 보여드리니까 여기서 찢어지실까요, 선배? 내가 싫어진 거야? 아니, 우리가... 아니, 저 금송아지 보시...
그럼 너는 황교로 가고 나는 늙었으니까 노소하게. 그럼 마음의 이미 다 정리가 끝나고 얘기하시는데. 마음의 정리 다 끝나셨는데? 알겠어요. 여기 선배 이따 뵙겠습니다. 그래, 좀 이따 봐. 네, 저 일로 갈게요. 궁금하지 많이 찾아와. 아, 선배 좋은 거 많이 보고 오세요. 그리오나라. 내가 소가 될 상인가? 어, 여기 좋네. 그리오나라. 누구십니까? 이쪽 문으로 오십시오. 오, 안녕하세요. 예. 어유, 복장 자체가. 예, 예, 들어오십시오. 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어, 저도 모르게 저 자세가 겸손해집니다. 아버님. 예. 그러면 저희 향교 좀 한번 구경 한번 시켜 주시죠. 여기는 아버님이 아니고 전교님. 아,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전교님. 예. 그러면 저 요 향교 한번 구경 한번 시켜 주시죠. 아, 그럽시다. 예. 향교는 네.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초기에는 네. 중등 교육 기관 역할을 했던 곳이고 오. 그럼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바로 서울로 과거 시험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예전에 이제 양반 자제분들께서 공부를 하셨던 곳이 향교다. 예, 옛날에 그랬습니다. 명륜당 안에서 그럼 뭐예요? 아, 명륜당에서는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게. 아, 여기가 공부하는 곳이 명륜당. 예, 예. 여기 대성전. 대성전. 여기는 공자님 영정과 네. 안자, 증자, 예. 차사, 예. 그다음에 맹자님에서 영정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곳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이곳에서 오늘의 금송아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오, 여기 자체가 나무와 이 돌담과 오늘 날씨와 이 모든 게 그냥 금송아지다. 이 뷰가 금송아지야. 함나노소. 여기구나.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아버지. 아니, 여기 진짜 좋다. 꽃도 만발해 주려고 그러고. 함나노소가 뭐예요? 늙을 노자. 어. 그다음에 소자는 다 했죠? 아, 장수할 때? 이 함나노소는 얼마나 된 거예요? 막 원래부터 이 자리였어요? 네, 1682년 7월에 건립을 해서 약 네. 340년이 되었고 숙종 8년 네. 네, 건립을 했습니다. 얼른 저게 금송아지 아버지? 네, 저기 예.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봅시다. 이야. 아버지 그림이 되게 멋있어요. 사물놀인가 보다. 아니요. 아니에요. 정월 대보름날 아. 마을끼리 네. 기세배를 해요. 불황이 있는 길끼리 어. 서위를 다퉈서 절을 해요. 그럼 아버지가 실제로 이 기세배 보셨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 여기서 진짜 우악스럽게 싸우거든요. 아, 깃발 가지고? 와, 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어. 동네에서 자기 싫은 생기라고 앉으려고. 그 요 작품은 언제부터 이렇게 걸려 있던 거예요? 이것이 한 40년 전? 그 누구 작품인지는 아세요? 몰라요. 아, 그럼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아주 명쾌하게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 풍속 휘기도 아. 을축 신원 안길헌 금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1985년 정월 초하루 날 금추 이나모 선생이 작품을 그린 거예요. 85년도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렇죠. 당시 선생님 나이가 78. 아. 금추 선생님께서는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물, 특히 오. 풍속화를 가장 잘 그리셨던 분이에요. 사료적인 가치도 있고 또 우리 함나에서 지금 이렇게 토속적으로 쭉 내려왔던 그런 풍습,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접목이 되어서 그려진 작품이니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봐야 돼요. 요런 풍의 그림들이 많이 있나요? 이게 이 선생님이 다작을 하셨어요. 아, 다작. 다작을 하셨는데 감정가가 조금 내려가는 소리. 만수. 위원님 쓰셨어요? 썼습니다. 공개합니다. 짜잔. 3분의 1 됐네. 250만 원 그리고 아버지 얼마? 한 잔에 또. 800만 원. 왜 800만 원 쓰셨어요? 네? 850만 원 쓰려다 50만 원 깎고 800만 원 썼습니다.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원래 금추 이나모 선생님 작품이 좀 많아요. 네. 아, 다작이라. 네, 많아서 네. 금액을 많이 평가해 드릴 수는 사실 없는데 막걸리 사드리려고 했더니 생각해봐요. 아이고, 생각해봐요, 아버지. 자, 오늘 정말 귀한 작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함나의 세시 풍속이 그대로 담긴 그림. 감정가가 조금 아쉽네. 범규나! 와, 선배님! 아, 여기 네. 뭐냐, 옷이? 향기 다녀왔습니다. 아니요. 네. 그나저나 뭐 지금 손에 뭐야? 저는 금송아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찾아왔어요, 향교에서. 오! 아, 이런 게 왠지 금송아지일 것 같다라는. 봐봐. 이거 봐봐요. 조선시대 때 썼던 금송아지가 아닐까.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우리 선조들이 이제 힘드실 때 술 한잔씩 하셨지 않았을까. 이거는 감정을 받아야겠다. 아! 네. 우리. 회장님! 얼마예요? 빈손이네요? 칠판 갖고 칠판. 칠판 쓸 거니까 칠판 갖고 오세요. 네.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칠판 아니야. 전라북도 곶창지역에서 만든 곶창사기입니다. 다루다 보면 네. 이게 깨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깨진 걸 버리는 거죠. 그 버리는 것을 주성신 겁니다. 집에 가셔서 기념으로 네.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게게. 아, 괜히 감정 받았어. 안녕하세요. 익산 고문화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중근입니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 때 주먹도끼입니다. 이 주변에서 수습을 했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전국의 신석기 유물들을 돌로 만든 생활용기를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찻잔에 차를 마시다 보면 그 찬물이 배입니다. 그 경치가 차를 마시는 차인들의 그 즐거움이 하나죠. 저희 집 금송아지입니다. 계룡산에서 귀화를 기법으로 제작한 기물이고요.
미국의 프리마 박물관에 한 점이 있고요. 또 일본 오사카의 동양 도자사 박물관에 한 점이 있습니다. 도자기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가는 게 찻사발입니다. 그 깊이가 있고 경지가 아주 오른 사람이 하는 제일 마지막 수집품입니다. 그래서 찻사발을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죠. 수집한 유물을 가지고 또 여럿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이제 만들 계획이 있고 익산을 찾는 외부인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야야, 잠깐만 이러봐 이봐, 언니가 주몽의 집이야, 주몽. 야, 우리 김은주 이양몽 씨네 집입니다. 그러나 네. 주몽이 되기도 하냐. 야, 이리 오너라 한번 불러봐. 야, 이리 오너라. 주몽, 이리 오너라. 그 안 오는 것 같은데 내가 가겠다. 계신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어제 직구경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이거 한번 네. 늦추지만 네. 한번 구경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오실게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와, 이거 뭐야?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 LP도 아니야. LP보다 작아. 이게 유성기라는 겁니다. 유성기. 말로만 했던 유성기. 네. 소리가 나오는 기계. 이 사진 속에서 네. 금송아지가 무엇을 어떤 것을 금송아지를 잡으면 좋겠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송아지가 있다고요? 그냥 일반 결혼식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드레스 갖고 계시나? 아니 설마 이 고석? 그림? 힌트를 좀 없습니까? 모르겠는데? 힌트가 왔어요. 힌트가 왔어요. 아 힌트가 왔어. 아, 이거 같아요, 제 느낌엔. 금반지! 요거. 저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요 손에 있는 클러치백. 아, 여기에 드디어 그 당시 핸드백이. 이게 이거예요? 핸드백이 여기 와 있습니다. 아, 저 핸드백이 이 핸드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와, 신기하게 생겼다. 굉장히 귀중품을 아마 그 만석궁집 사모님이 마님이 갖고 다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석궁의 사모님이 아니면 들 수 없었던. 네. 그렇죠. 야, 이거 감정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 받을게 아버지. 예. 장현님 얼마입니까? 영광입니다. 네. 야, 오, 진짜 신기해요. 야. 의외로 이런 물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석군 화장하고 하는 그런 도구들을 넣어서 메이크업박스 메이크업박스야 그런 용도로 그때 당시에도 한복 입고 하면 어디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네. 주머니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것도 보존 상태도 그래도 양호하게 잘 보관이 되어 있고 이 소품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게 저도 처음 봤어요. 오. 네. 그 당시에 명품백이었구나. 네. 네. 이거 들고 다니면 그럼 여성분들이 와, 저거 저거 저거. 옛날에 그러면 어머니께서 나 갔다 올게. 그럼.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다 난리 나는 거야. 저게 뭐야? 이야. 만석군 집의 핸드백. 자, 가려주시고. 자, 그러면 공개해 주시죠. 50만 원 썼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 것도 아니면 써. 이야, 그 시절 멋쟁이들은 이런 걸 들었구나. 참으로 신기하네. 여기 우연하게 보니까 한번 우리 정혜 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청천 아 보여요? 이청천 장군이라고 현수막이 딱 걸려 있어요. 네, 이청천 장군. 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집안하고 이 지청천 장군 집안하고 굉장히 유대가 있어가지고 그 선대부터 지청천 장군이 독립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도 여기 우리 함열 함나 여기 그 만석군 세 사람들이 거기에 독립자금을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영광이 돼가지고 그 저희 아버님도 그때 이제 그 대동청년단 그 구성원 일원으로서 이제 가가지고 환영대회를 하는 데서 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아버님이 이제 원래는 여기 그 가운데 여기가 빈 자리가 저희 아버님 자리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거기로 오래가지고 증명사진으로 제가 사용한 것을 알아서 거기가 아 여기가 펑크가 다시 있습니다.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가격하고 한다니까 한번 적어놔 볼게. 네. 그 가치를 저희가 측정하는 거라서 독립운동가의 후손 역사적 자료거든요. 역사적인 자료. 아니 좀 더 쓰세요. 감정가 확인합니다. 보여주시죠. 30만 원. 100만 원. 사진 한 장에. 근데 이 사진은 유일본이고 그래서 역사적인 또 자료고 이게 그렇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진이거든요. 미발견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의미를 둬서 이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 이것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손상이 안 되고 있었으면 제가 아마 한 500만 원 정도는 포기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어디가 지금 새로 안 잘린 놈 한 장이 더 어디 있었어. 근데 오늘 지금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옷을 찾으니까 그게 없어. 어디 감춰졌어. 이거는 진짜 다른 사진 있으면 잘해서 나중에 기록물로 교과서에 넣었으면. 그러니까 교과서에. 아무튼 이렇게 좋은 사진 잘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버지 얼굴 제대로 들어있는 사진 꼭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약속!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속. 도장 복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귀한 사진. 아버지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 네, 들어오세요. 사진 찾았습니다. 예, 이번에 그렇게 찾던 사진이 그 노트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찾았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익산시 함남면에서 함께했습니다. 네. 어땠어요 봉규 씨 오늘? 만석군지 처음 가봤고. 그렇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소방서고. 간만에 정말 크게 웃었다. 웃고 공부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최고의 금송아지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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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락의용 소방대에게 금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아! 야, 우리 집 금송아지 사실 화면할수록 느끼지만 네. 우리가 몰랐던 금송아지들이 집집에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 금송아지 우리 집에 있는데 이거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메일 주소 있으니까 여기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감정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집에든 보물은 있다. 여러분 집에 숨겨져 있는 금송아지를 찾아드립니다. 우리 집 금송아지. 집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대박이야, 대박이야. 와, 이거 뭐야? 본물이 이게. 와, 이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우, 좀 해보셨어요. 어머니, 이거 왜 안 들어가죠? 야, 여기 와서 있어. 저기 할 거 빨리 하셔야지. 미적분만 하고 빠지겠습니다. 금송아지 팀 어서오세요. 저희 집도 금송아지가 있어요. 제가 또 한번 모시다 드리려고 우리 팀. 저희는 이거 전에부터 이렇게 그 내려받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 의원님도 한번 감정을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건 익산반다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값어치가 좀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고요. 익산반다지의 특징은 경첩이 왕관 모양입니다. 지역 따라 이렇게 반다지 경첩의 모양이 다릅니다. 굉장히 희소성이 낮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됩니다. 감정 가격을 한번 매긴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300만 원 정도. 예. 베이비 오일에다가 송진인 향을 첨가한 겁니다. 이게 닦아주면 굉장히 눈도 나고 그다음에 흠집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또 베이비 오일로 관리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수를 잘 해가지고 호선한테 잘 물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씨.